그동안은 백사장의 이 줄불의 불꽃이 떨어졌었는데요. 오늘은 굉장히 불어날 수심으로 인해서 물결 위에 떨어지는 정말 오늘만 만날 수 있는 줄불을 만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조금 더 물에 반사되는 예쁜 줄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또 아픈 마음이 있으셨다면 이 하회마을에서 즐기는 선유 줄불놀이의 불꽃들 보십니다. 반짝임으로 채우는 달걀불까지 만나시고 있습니다. 잠시 후에 한 차례 더 낙화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.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보는 것이 아니라 물결에 반사되는 은은한 멋을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. 박수 한번 따뜻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선유 줄불놀이, 이 불이란 것은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줄불을 보시면서 또 낙화를 보시면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을 모두 씻어내는 그런 의식도 함께 치러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회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선유 줄불놀이의 불꽃을 보시면서 아래로 아래로 떨어지는 불꽃들의 내 마음과 또 염려들, 걱정거리를 함께 실어 보시기 바랍니다. 하회마을의 굽이 돌아가는 낙동강 위에 떠내려오는 아름다운 달걀불도 감상해 보시고요. 선유놀이도 잠시 후에 한 차례 더 진행이 되겠습니다.